예지의 장점은 준비성이 철저하대. 오늘 나올 때도 뭐 준비한 거 있어 그러면? 아니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좀 전학생이라 떨려가지고 너희들한테 잘 보이려고 준비는 했는데. 뭐 섹시 댄스? 내가 준비한 거에 섹시 댄스가 있어. 있어? 여기 없는데? 진짜로? 어. 나중에 보여주는 거야? 아니 지금. 진짜로? 미안해 우리가 음악을 준비를 못했어. 내가 했어. 진짜로? 진짜? 진짜 철두철미야. 와 진짜. 여긴 없었는데? 야 지호 형이랑은 완전 상반이다. 기대 안 했는데. 아니 그거 딱 우리 갑자기 섹시 댄스가. 자 음악 주세요. 야 클럽이야 클럽. 이거 엄청 잘해 이거 유치원 병아리만 해 이거 뭐야 아 이거 아 예지는 고마운 게 진짜 아는 형님을 좋아하고 준비한 거야. 지호 형은 이런 섹시 댄스나 이런 거 준비한 거 있어? 잠시 후에 있어. 100% 홍보. 잠시 후에 있어. 와 근데 예지 저 춤 거의 없어. 혁명이다 혁명. 이게 왜 혁명이냐면 이게 자연산이야. 연습... 진짜 최선을 다한 거거든. 연습을 많이 한 거야. 연습 열심히 한 거야. 원래 춤이랑 다 똑같이 배워. 나 이거 사실은 또 아는 형님 나오려고 하루 스케줄 비우고 배운 거거든. 뭐가 제일 선생님하고 같이? 안무 선생님하고 같이. 예지야 뭐가 제일 어렵디? 어느 이거 부... 이거 excuse me. 둘 둘 셋. Excuse me, excuse me, baby, excuse me, excuse me. 뭐야 이거? 근데 나 그럼 가시나 한번 해봐도 돼? 이게 미안한데 진짜 너무 오래되긴 했어. 아니면 영탁수 클럽의 정한 기억이 나요? 이거 하나 있잖아. 야, 나 이제 인간아. 그 다음에 나이키 한번 확 하고. 아니면 잼. 가시나 하면 되지. 우리 그리고 용기를 줘야 돼. 박수 주라. 처음부터 처음 중간에 나온 꼬리 한 번 치지 않아? 왜냐면 이게 처음 연습한 거니까 초반밖에 기억이 안 나지. 아이고 세아 준비 많이 했네. 그러니까 저기 장훈이 눈 좀 감으라 그래. 창피하다. 그냥 편하게 해. 한번 해볼게. 편하게 하래 말투. 역시 장훈이야. 아니 이렇게 해볼게요. 왜
신부 충무에 이어 신랑 충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잘했어. 야, 야~ 표정이 수준하시네. 아, 미칠만 하네. 아, 이 정도면 아마추어 수준을 해봤는데. 아~ 바람 좀 엄청 세워. 뛰어났다. 죽지 않았어요. 오빠들, 동생들 마음에 불을 질러놓게. 난리 나나? 난리가 날 수도 있고. 야. 근데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나 혼자 못해. 그렇죠. 오케이, 굿스타트. 뭐 할 거야, 네. 봐봐. 연기도 한번 보고 싶다. 아니, 연기? 그건 왜 그렇게 써? 하정우 형 성대모사 하려고 그러네. 근데 준비된 사람이 필요해. 희철이. 걸그룹 댄스구나. 걸그룹 댄스 잘하시는구나. 아니야, 걸그룹 댄스 아니야. 일단서 걸그룹 지금? 댄스가 필요해. 댄스 하는 거야? 그다음에 경훈이. 경훈이 씨. 지금 잠 돼. 경훈이 나와, 경훈이. 자꾸 가네. 경훈아, 우리가 우리 필요 다 가져가네. 정말 신인 시절 때 그 어려웠던 시절 있잖아.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. 아영 춤꾼들 그래? 그 뭔지 알지? 그 신인 시절 때 뭐 좌청룡 500호지. 경쟁하면서 했던 그 시절 뭔지 알지? 누나가 가운데 약간 앞에 쓰고 경훈이랑 나랑 있으면 되는 거야? 이런 식으로. 아니야, 이효리 아이들. 그게 아니야. 일단 희철이가 여기 앞에서 약간 섹시 댄스를 좀 쳐줘. 갑자기? 그리고 아니 이게 그리고 나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. 난 뭔 춤 춰? 경훈이가 경훈이가 그 신시절 그 약간 못 추는 춤 있잖아. 그걸 약간 쳐줘. 알았어. 약간 나를 가려서. 아 너를 가려? 나를 가려서. 자 음악. 뭐지? 음악. 아 음악 춤. 야 궁금하다. 음악 스타트. BTS. 불타오르네. BTS! BTS! It's me. Up there.